너한테 순한 게 붙어서 지혜 사서. 외매직으로 승부하셨습니다. 박정훈 선수의 외매직이 이때. 모두로서 잠시 시대던 왕덕유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을 외매직으로 내주었던 왕덕유 선수가 두 번째 판에서 외매직으로 대각 등을 해서 1대1은 아닙니다. 세차 판. 다시 한번 외면대지 이렇게 해서 박정원 선수의 외면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. 2대1로 왕덕이 선수를 잃고 16강에 진출하는 박정원 선수입니다.